네, GS 홈쇼핑도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이 요렇게. 요거는 좀 쉽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요렇게 이제 박스가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자리 이렇게 딱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밑에서 이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 지금 13만 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 고가권역에서 이게 사람이 눈이 먼저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가에서 잡은 자리도 한 개를 찾아놔야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지금. 저가 자리는 한 5만 5천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주가가 만약에 급락세가 나타나서 여기까지 뭐 크게 사양산으로 넘어가서 빠지더라도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와요. 이런 자리를 한 개를 꼭 찾아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서 넘어갔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고, 시세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자, 그냥 여기에서 지금 넘어갔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고, 요게 내려올 때 요렇게 됐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올라올 때 보면 요기 한 개거든요. 고가권역에서는 거래가 안 터졌잖아요. 오히려 저가에서 넘어가는 저가의 요기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리하고 뒤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자리가 똑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지지는 그럼 왜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여기에 갭을 띄우면서 거래가 붙은 이런 거는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여기서 이제 뭐랄까 이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일봉상에서 이런 데서 17만 원대, 18만 원대 이렇게. 이게 월봉상에서 17만원대 가격 이격이 발생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지를 받고 넘어가고 했지만 결국 요 자리는 돌파를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자 흘러내리고 있죠. 여기서는 그러면 뭐다? 지금 한번더 투매가 연출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홈쇼핑 관련 매출 자체가 긍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경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지금 홈쇼핑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러면 똑같은 이 파이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파이는 조금씩 커지는 데 반해서 채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돌아가는 점유율이 더욱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지지가 잘안될것 같아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더 나타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 13만 원대는 한번 터치를 해줘야지만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17만 원에서의 반등 나오는 것은 이게 큰 거래량을 동반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주는 힘은 생각보다 상당히 약할 수 있다. 요게 한 파동으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여기 위에서에 대한 저항에 대한 거래지 밑에서 여기서 손바뀜에 대한 거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3만 원, 적어도 13만 원,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요거를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혹시나 보유자는 이익 실현이나 아니면 좀 빠져나오는 전략, 손절매를 조금 택하실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신규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하단을 좀더 열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